안녕하세요, 형님. 이게 지나가다가 그냥 뭐 들렸어요. 잘 지냈지? 아이, 그럼요. 근데 뭐 사람이 별로 없네. 잘 안 돼요? 아, 요즘 우리도 좀 어려워. 아니, 뭐 또 들리면 연락 한번 드릴게요. 예. 그래. 예. 아이, 보자. 입술을 터치 사랑스러운 그대의 눈빛 어지러워 뛰고 있어 내 가슴이 원하고 있어 이 밤 저 하늘 가득 넌 나의 shining star 좀 더 가까이 나를 비춰줘 보내 키스 이 순간을 slow 참 달콤한 네 웃음소리 미치겠어 멈출 수 없어 머릿속이 다 망가졌어 오직 너 하나뿐인데 내 전부야 자네 보기엔 어때? 다른 샘플 작품 없나요? 왜 이렇게 빡빡해? 킨전도 한 번 한 작가인데 신인 작가 치고 패기가 너무 부족해 보여요. 너무 안정적이어갖고 흥미가 떨어지겠는데요. 그래? 그럼 일단 계약은 보류하기로 하지. 무슨 소리야? 다른 갤러리 가겠다는 걸 일부러 잡았는데? 난 홍 팀장 작품 보는 안목 믿어. 우진 씨는 지나치게 주관적 취향에 쏠리는 편이야. 난 다양한 작가를 원한다고. 그래서? 네? 그래. 일은 잘 됐나? 네. 일단 컬렉터 만나는 것까진 동의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정수 씨. 영준 씨가 자기를 좋아하긴 좋아하는 모양이다. 내가 부탁했을 땐 단번에 거절하던데. 아무튼 수고했어. 컬렉터한테 연락해서 약속 잡게. 반장님. 왜? 그게 컬렉터 만날 때 저와 동행하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정수 씨가 연락해서 미팅 잡고 진행하도록? 네. 팀장님. 잘 돼가죠? 네. 근데 벌써 퇴근하세요? 만나야 될 작가가 있어서. 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시험 공부 좀 신경 써요. 네. 저 팀장님. 화난 거 아니죠? 뭐가?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홍호진 유치하게 왜 이러니? 네가 담가준 김치를 지금까지 간직하면서 너를 만날 날을 기다려왔다. 나를 외면하지 말아도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통화가 안 됐군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작가 마이클 씨가 선생님을 직접 뵙고 싶다고 해서요. 네. 네, 그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 시간 잡아서 바로 연락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힘들다. 어? 네, 선생님. 어디세요? 어, 여기. 어,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어. 이게 뭐예요? 선물. 네? 혹시 첫사랑한테서 연락 온 거예요? 그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오빠, 뭔 날이야? 정수 남자친구가 온단다. 뭐? 오긴! 제가 선물 담배할게요. 뭘로? 제가 초대 한번 할게요. 이야, 기대되네. 이것도 뭐야? 왔으면 들어오지, 안 들어오고 뭐하노? 케이비스 아침연속 곡 엄마도 예쁘다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엄마의 이름을 찾아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과 사연 그리고 엄마의 이름을 올려주세요. 누구의 엄마가 아닌 엄마 자신의 이름을 찾아드리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